이종무 쿠방주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 하락한 점 눈에 띄었는데요.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볼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. 나스 미디어입니다. 광고 관련 주죠. 어제와 네. 오늘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나요? 일단 뭐 이 광고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콘텐츠의 대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네.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광고 산업 쪽이라기보다는 지금 항공, 여행, 운수 혹은 뭐 화장품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느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정된 거래 자금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섹터를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섹터 안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선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광고 산업 쪽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밀리는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일단 뭐 제일기획은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모습 굉장히 좋은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전고점 직전에서 돌파를 하려다가 지금 하려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. 결국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완화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광고 쪽에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나스미디어도 상반기보다는 더 좋은 하반기의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지금 광고 사업 안에서도 이 디지털 광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. 그 안에서 지금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나스미디어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주의보다는 안전으로 보시는 거네요. 네, 일단 뭐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네.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그리고 미디어나 콘텐츠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일단 뭐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도 이제 봐야 되는데 네. 지금 미디어 콘텐츠 이쪽도 마찬가지죠. 컨택트의 이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산업임은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직은 해당 종목에 이제 순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밀리고 있긴 하나 충분히 향후에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광고 대장주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정배 흐름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나스미디어는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. 시젠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한 차례 급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요. 오늘도 5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시젠은 일단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계속해서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문제는 이겁니다.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반영을 받지 못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데요. 시즌은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.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가장 폭발적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재들이 이미 주가에 그리고 가격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요.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참 잘 나갔을 때의 가격, 뭐 작년 8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점 가격인 뭐 16만 원 이상 다시 올라가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네. 저점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부터는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투매를 부르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시즌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적은 뭐 계속 좋아도 모멘텀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. 주의 의견을 주셨고요. 그럼 진단키트 관련주 전반적으로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시즌, 뭐 수젠텍, 랩지노믹스 관련주들은 저는 동일하게 지금은 낮은 위치에 내려왔다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컨셉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목을 포함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신규 매수를 할 때가 아니고 보유자분들도 네. 빠르게 지금 매도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. 지금 시장은 한참 코로나19 완화 기대감,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컨택트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진단키트주들을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. 저는 이 종목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